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현장에서 8년째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 건설 노동자 제치성입니다. 최근 건설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한 청년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9년부터 22년까지 약 4년간 건설 현장 산재 사망 사고 총계는 1,705명입니다. 가장 최근인 21년 417명, 22년 341명 등 매년 4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무리한 공기 단축, 이에 따른 전문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입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최근에도 대형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전문 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팀은 이윤 확대를 위해 위험 요소가 있어도 그 자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서 크고 작은 산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위해서 건설 노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산재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직종별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왔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왔으며, 각종 현장 유형별 산재 사고들을 노동조합이 취합을 해서 산재 예방 활동,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노동 안전 교육을 진행하여서 산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왔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형식적인 아닌 규격과 크기, 성능,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조합에선 혹서기, 혹한기 대응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여 산재 사고를 예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은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현장이라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매년 400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으로 사고 있지만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산재 사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원의 고용이 불법 도급이 아닌 직접 고용 형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통해 바뀐 것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현장이 안정해졌으며, 전문 건설업체의 직접 고용으로 인해 임금 착취, 일명 똥대기가 근절되어 왔습니다. 단협을 통해서 일명 스매끼리라고 불리는 유보임금도 근절되어 매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되어 있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팀의 경우, 일반팀의 경우 지금도 두 달의 유보임금이 기본이며, 심지어 이 돈조차 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협을 통해 유급휴일 등 여성 노동자의 보건휴가 등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일부나마 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던 건설 현장을 건설노조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바꿔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정부에서는 건설노조 타가 탄압으로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건설노조의 근본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은 묵인을 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건설 현장에 다시 태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고용투쟁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직접 고용이 늘어날수록 불법 도용이, 불법 도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노조 탄압으로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들은 불법 다도급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건설 현장은 다시 불법 도급과 불법 고용이 판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건설 노동자들은 생존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성공들과 중기공들이 많이 있는 청년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대표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을 저지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 어렵게 자리 잡은 청년 노동자들, 그리고 가장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